해야지. 노래 못 들을까요? 잠깐 노래 하나 좀만 틀을까? 저작권 걸리던데 이거. 위너 위너 치킨 디너. 그거예요. 그 옛날에 영화에서 봤는데 그 카지노 같은 데 가서 이거 이렇게 하자.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당첨된 사람이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이렇게 외치면 그, 딴 돈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치킨을 다 쏜다고 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딴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치킨을 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아, 배고파. 아직도 밥못 먹었어. 아까 나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뭐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입었겠다.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오나카 쓰이더래요. 지하철 내리셔야 될 분은 잘 내리세요. 근데 먹방 하려면 제가 주문도 해야 되고, 주문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건 시간 어떡해요. 아, 치킨을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아. 할까요? 치킨 시킬까? 나도 뭘 먹긴 먹고 싶은데.
Just say my name. 이름이 뭐예요? 읽기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치매는 저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을 치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치맥은 좀 다른 분류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 오늘 진짜 딱 마음 먹고 딱 먹방 딱 해서 그나마 소화도 시킬 겸 여러분들이랑 나눠볼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새벽에 또 한국 축구 하거든요. 배고파요. 배고픈데 이게 배고픈 건지도 모르겠고. 우리 낮에 맞아요. 지금 시켜야 돼. 맞아. 딱이 노래를 듣고 제가
어, 오랜만이에요. 잘하고 있죠? 부상 없이. 우리 서로 알고 지내는 시간에. Do you like soju? Mm-hmm. 안돼 치매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세영 맞아 앞대나 있네. 세영 이소가씨요. 제가 그거 봤어요.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쫙 보니까 풀 영 근데 왜 댓글이 왜 잘리는 거지? 아 너무 많이 쓰면 또 그게 스팸이라고 생각을 아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저도 그 혹시 뭐 야식을 드실 분들이나 뭐 아니면 한 끼 더 드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어 이빨 왜 이렇게 흙어 넣어?
아, 필라테스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시키고 한번 올게요. 뭐 이따 봐요.